벙커원 특강. 원진, 자, 에이스를 그때 잠깐 설명했어요. 이 사원서에 1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에이스라고 그냥, 외우시고요. 에이스에 있어서 첫 번째, 원진은 이제 속성. 이거를 해석을,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스피릿이라고 쓰시면 거의 온전하게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뭐 우리 스피리추얼 하는 그리고 정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신 상태라고 그러면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 파이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손모양이라고 그때 얘기 드렸습니다. 에이스는 팍팍 넘어갈게요. 손모양, 엄지를 밀치켜 세우고 밖을 보여주는 거, 우리 정신이 드러나고 있는 스피리추얼 그 의지, 이 부분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컵. 다섯 개의 물줄기가 오감을 의미하는 거고, 감성은 자연스럽게 연꽃이 피듯이 보여지는 거.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손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스워드. 칼 위에 왕관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뭐 명예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데 저는 디시전, 판단력이라고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서 보여지는 손 모양은 이 안에 손바닥이 보이지 않고 엄지손가락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세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펜타클은 손은 움켜쥐고 있는 모양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현실적인 속성에 있어서 가장 밀착되어 있는, 그래서 얼스라고 하는 게 흙 이렇게 뭐 지고 이렇게 원서를 보지 마시고 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밀착, 애착할 때, 붙을 착, 접착할 때요. 세상이 붙게 해주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죠. 에이스는 일단 이렇게 크게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코트 카드예요. 이 인물 카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헷갈릴 수 있고 이 부분은 설명은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트 카드에 있어서 포지션을 일단 네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계가 페이지예요. 페이지가 의미하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일단 이 네 개의 그림을 보시면 신분적으로도 가장 최하위라고 하지만 나이로도 제일 어립니다. 옛날 궁중에서 심부름 하던 애들을 페이저라고 해서 소일거리하고 심부름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크다가 뭐 집사가 되거나 뭐 바첼러가 되겠죠. 그렇게 앞으로 성장해 나갈 가장 시작점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 카드의 속성에서는 어리다라는 개념, 그리고 미숙하다라는 개념, 그리고 배워야 한다라는 배움이라는 개념, 그리고 도제, 열심히 쌓는 거, 그 어리기 때문에 또 건방지고 뭐 이런 부정적인 요소도 있죠. 그리고 어린이가 또 깍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러한 경망스러움도 함께 갖고 있어요. 진중하지 못하다라는. 이 페이지 카드와 연관된 인물들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 관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해서 카드를 볼 때는 코트 카드만 저는 봅니다. 다른 카드도 다 빼고 코트 카드를 이제 4, 4, 16에서 16장을 가고 보면은 거기에 속성의 페이지가 나오면 아직도 정신 연령은 좀 어리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속성 어딘가에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갈 길이 좀 먼 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속성 네 가지 중에서 페이지는 그러한 성향과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만 두리뭉실하게 아시면 되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하나의 여기 질문에서도 보시면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나하나를 외우시려고 하면은 절대로 카드는 해석을 전혀 못하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속성을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포지션은 나이트입니다.
나이트라는 건 페이지보다 좀더 어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페이지는 어리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포지션들은 나이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물론 조금 더 나이가 있긴 하겠지만 나이의 속성보다는 경험의 속성이 훨씬 더 큽니다. 어리다라는 거는 유치하다, 경험이 적다,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면, 나이트는 경험을 이제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엇을 타고 있냐면 말을 타고 있어요. 말을 타고 있다는 건 액션이 들어가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페이지 카드와 계속 비교를 해서 보실 텐데요. 페이지 카드에서 보면은 그 원소에 해당되는 그 아이템을 상당히 소중하게 잘 갖고 있습니다. 페이지 오브 원즈에서 보면은 막대기를 잡고 있고, 컵도 홀딩하고 있고, 이 스워드도, 뭐, 펜타클도 여기에 되게 꽂혀 있어요. 순수하게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한다면, 나이트는 사실 말의 움직임을 더 유심하게 보셔야 되세요. 이 말들은, 페이지 오브, 아니, 나이트 오브 원즈는 말이 어떤 모양새입니까? 달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막 이렇게 뛰려고, 사실 우리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말을 이렇게 세울 때는 어떨 때죠? 장애물을 뭐 넘을 때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뭔가 되게 과하게 뭐 이렇게 과시할 때. 그리고 달리려면 그냥 빨리 달리지만 한번 이렇게 들고 달리는 건 뭐예요? 과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컵에 있는 말을 보면은 너무 우아하게 걷고 있죠. 말 자체도 상당히 우아하지만. 그리고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는 말은 스워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멈춰 있는 말은 펜타클. 이게 바로 경험을 취득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페이지가 어리고 공망하기 때문에 어느 경험을 통해서 얻고 싶다라는 욕망의 첫 단계라면, 나이트는 이제 그 경험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패턴들의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뜬금없이 퀸은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경험과 모든 것들에 있어서 좀더 감정적이고 오감으로 심화하는 작업을 의미를 하세요. 좀더 집중하고 몰입하는 단계죠. 깊이를 더해가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네 명의 여자가 분명하게, 특히나 재밌는 건이 경험의 단계에 있어서 심화 작업을 들어가는 거에 필요한 게 여성성이라는 거죠. 남성성이 아니고, 그 여성성은 감성적으로,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정보와 경험을 통해서 아주 조예 있게, 깊숙하게 이거를 심화하는 단계,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매우 현실적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퀸 카드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퀸이 여자들의, 물론 누가 이쁘냐 안 이쁘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물들과 특이한 동물들이 출연을 합니다. 퀸의 원즈를 보면 고양이가 있죠. 그리고 퀸은 펜타클에 보면 토끼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이 없는 카드는 퀸 오브 컵과 퀸 오브 소드입니다. 동물을 갖고 있는 퀸과 동물이 없는 카드. 자, 동물이 있는 퀸은 유대 관계에 훨씬 더 능합니다. 경험을 인간관계나 유대 관계, 가족 관계, 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훨씬 더잘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잘 배우는 사람들이죠. 근데 퀸 오브 컵이나 스워드는 아주 개인적인 자신들의 능력을 통해서 경험을 관철하시는 분들이고요. 관계성보다는 자신의 내면들, 주장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즉, 어떠한 삶에 있어서 경험을 통찰하는 그 핵심이 두 개의 단계로 분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 관계를 통해서 심화하든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추구를 통해서 심화하든지 해서 두 개로 나뉘는 걸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은 킹입니다.
왕들은 경험을 통해서 신화를 통해서 쌓은 경험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주느냐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여준다라는 게 바로 이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적인 뭐 메리트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존경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 경험을 어느 곳에 어떻게 쓸지 실질적인 역할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킹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이 사람들의 발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세요. 킹 오브 원즈를 보시면 발바닥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있는 위치가 약간의 높은 곳에 있죠. 약간 단상처럼 한 단계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그 아래 보시면 킹 오브 스워드는 그냥 벌판 있는데 바위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킹 오브 컵스는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 오브 펜타클은 무엇을 밟고 있어요. 어디에다 다리에 짝다리를 하나 딱 올려놓고 있죠. 즉 경험을 여태까지 통해서 얻어온 경험과 지혜를 쓰는 역할의 가장 토대가 되는 게 기반입니다. 그래서 킹 오브 이 카드들은 바로 이 기반이 어느 상태에서 시작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원즈의 이 왕자라고 하죠. 왕자가 놓인 그 바닥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이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코트 카드의 네 개의 포지션으로 보시면 첫 번째 경험을 향한 어떤 희망, 욕망, 시작, 어린이다운 그런 속성이라고 보시고 그 경험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얻을지 부딪히는 단계가 나이트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런 다음에 그 경험을 심화하고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을 퀸이라고 보시고 그걸 통해서 얻어진 결과, 지혜라든지 배움 그리고 능력, 파워 이런 것들을 어떤 역할을 통해서 세상에 펼쳐지는지를 보시는 네 개의 포지션으로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왜 페이지고 킹인지. 그렇다면 구분구분해서 보시자면 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페이지 오브 원즈. 이 원즈가 의미하는 게 그 스피리추얼이기는 한데 우리 이 원즈 어린이는 그야말로 어린이입니다. 이 친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에르메스를 의미를 해요. 그 머리 보면 네이버 모자 쓰고 있죠. 맞아요. 이게 그 네이버 모자가 에르메스가 쓰고 있었던 모자이고 그리고 그 날개가 달린 신발을 신고 신과 인간 그리고 서로 다다르지 않는 신들 사이에 왕래를 하며 소식을 전해준 메신저이기도 하죠. 매우 스피디한 속성을 갖고 있고 영민하고 아주 민첩합니다. 거기다 아는 것도 많고 박학다식하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피디함, 신속함 그리고 정확한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네이버 모자를 상당히 아주 의미심장하게 봤었어요. 분명 이거 어디서 봤구나. 이 모자에 썼다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어쨌든 바로 소식을 다룬다라는 거, 인포메이션을 다룬다는 거에 있어서 페이지 오브 원즈는 매우 수완이 좋은 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정보만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정보화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것들의 발전 과정은 이제 나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이지 오브 원즈의 이 성향상 어리고 민첩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전달력이 뛰어나다라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나이트 오브 원즈만 보세요. 그렇게 쌓인 정보력과 지혜, 그 경험들은 어떻게 부딪혀서 더 얻었냐면 한마디로 좌충우돌하면서 더 얻어집니다. 이들한테는 고급스러운 전략 따위가 없어요. 일단 부딪힙니다. 제일 좋은 정보, 제일 살아있는 정보들은 이렇게 부딪혀서 몸소 경험했을 때 얻어지는 걸 이 사람은 자기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알겠죠. 매우 열정적입니다. 계산하지 않고요. 속물적 속성이 가장 없고요. 목적을 위해서는
좀 울부를 안 가리는. 하지만 조심성은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 이 열정에 의해서 피폐해지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피폐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함께 우리 모두가 미생을 찍는다고 했을 때 얘네가 신입사원이면 얘네가 대리 좀 됐겠죠? 근데 이런 선배 괴롭지 않을까요? 대리인데 막 밤새 그리고 막 여기서 가보자 저기서 가보자 이것 때문에 가보자, 무조건 부딪히는 거야 이러면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위에 상사가 의욕적인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뭐 더 열심히 해보고 우리도 함께 뭐 내년에는 실적으로 1위를 해보자 뭐 이러면 아 나 왜 이런 데 들어왔지 막 이런 수치심이 느껴지고 그랬었는데 내가 이런 데 몸 닦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전 되게 긍정적인 상사를 너무 싫어했어요. 우린 할 수 있다 따라하세요 이러면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못해요 막 이럴 수도 없고 팔자가 그래요 나 맨날 그랬다가 즉 나이트 오브 원즈를 그렇게 인물화해서 캐릭터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트 카드는 제가 페이지도 얘기 드렸고 나이트도 얘기를 드렸는데 옆에다가 내 주변에 이런 인간이 있다 라고 해서 한 두세 명을 옆에 이름을 쓰시면 되세요. 혹시나 나이트 오브 원즈 같은 사람을 주변에 상사로 둔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동료? 네. 느낌이 어떤가요? 이런 거 같이 일하면 짜증나죠. 네. 그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뭘 처먹는지 체력도 좋아요. 저도 맨날 물어봤어요. 무슨 약 드시죠? 이들은 정말 끊임없이 근데 희한하게도 열정은 있는데 전진은 못해요. 이 타입 속성이 분명히 뭔가 막 움직이는데 아웃풋은 상당히 느리게 나온다라는 아이러니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거나 사업을 하시는데 사람을 뽑아야 할 때 이런 캐릭터라면 만약에 돈 받아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제가 별로 안 뽑습니다. 내 하는 사업이 작고 규모화되어 있고 그리고 좀 처음이니까 신중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솔직히 안 뽑는 게 좋으세요. 열정에 비해서 아프시 전혀 나오지 않고 정의동전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분은 어느 곳에 가셔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응? 이런 분은 어느 부서에 배치하시면 좋을까요? 영업. 영업. 실적이 나올까요? 정말 의외로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데 그 부서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부서에건. 근데 이런 분이 리더가 되시면 상당히 힘들어요.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포트카드에서는 포지션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들 일 잘하면 승진시키면 안 돼요. 일 잘하면 일 잘하게 둬야죠. 관리를 시키면 안 되죠. 이런 타입이 관리자가 되면 정말 힘들어지죠. 그런데 뭔가 치열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게 필요하다면 또 관계성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면 특히 관계 문제라든지 새로운 영역에서 부딪혀보는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면 이런 분을 쓸 수 있지만 규모화된 데 있어서 관리 영역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신입사원들이 개발해야 되는 역량, 업무 분장에 대한 이해라면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포지션이 어느 정도 쌓아가면은 정체기가 오고 그 정체기에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좀 더 투자하고 소스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킹 오브 원즈가 그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성실과 근면과 노력으로 지혜를 쌓는 방법을 의미를 해요. 어쨌든 이 원주는 상당히 성실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앞에 고양이가 있다는 건 고양이 속성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나 펜타클에 보시면 토끼 이건 내가 보호하고 또는 케어해야 되는 자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의무감과 보호해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스스로들을 상당히 열심히 발전시키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리급에서 이 정도로 이제 올라가시려면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차장급이나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건 퀸으로 가면 한 가지 힌트를 드릴 수가 있는 게 대리급에서 정도 되면 회사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3년, 5년 차에 이직이나 퇴직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셀프 임플로이어가 되기 위해서 꼭 직장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 자원이 무엇인가를 개발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새로운 경험을 쌓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퀸 오브 원즈가 주는 새로운 단계를 뭐냐면 매우 가정적인 것. 그리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할 때 일이나 직장 관련된 문제에서 이 카드가 나왔으면은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을 관두시고 가정에 충실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본인한테 맞습니다라고 얘기 드릴 때가 있어요. 나가서 돈 버는 거 말고 가정을 잘 지키고 그 안에 몰입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아니 좀 제일 훌륭한 근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고양이가 자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퀸 오브 원즈가 보여주는 속성은 좀 더 여성적이고 어머니적이고 가정적인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헌신적인 속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연인한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게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대상한테 헌신적이. 그래서 약간 작은 가내 수공업, 작은 자기의 가게 같은 걸 운영하는, 매니지먼트하는 가족적인 그러한 그룹이라든지 또는 회사라든지 이러한 규모 있는 걸 운영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우 가족적이고 여성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킹 오브 원즈를 보시면 이분이 발 아래가 보면 약간 높은 곳에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권위적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누구보다 한 단계는 높아야 되는 걸 의미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아래 보시면 도마뱀이 하나 있죠. 이 살라멘더라고 하는 도마뱀인데요. 죽지 않는 도마뱀이래요. 불의 도마뱀이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권위와 명예, 죽지 않는 권위와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역할로 치면은 상당히 권위자, 그리고 리더, 컨트롤러. 그러면서도 상당히 그 의욕 있는 리더예요. 뭔가 해보려는. 권위적이라는 게 아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해요. 긍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자. 근데 좀 의욕이 과하기는 해요. 너무 이상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누구일까요? 노무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전 노 대통령에 되게 가까운 사람을 생각했는데 제가 이 킹을 볼 때는 그 리더들 뭐 정계나 재계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리더라는 사람들을 그 캐릭터를 잡을 때 이 킹으로 많이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리더 중에 실질적으로 자기의 몸과 뭐 열정과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꽤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렇지만 한 단계가 높다라는 건 자기 자존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보여주는 험불한 모습에 비해서 상당히 자존심이 셉니다. 보여주는 모습은 과시적이거나 뭐 위에 서 있거나 그러지 않고 되게 열성적이고 에너제틱해 보이지만 바로 그 발 아래 있는 자존감이 이 사람들의 핵심이라는 거 그게 이 킹 오브 원즈의 속성이죠. 인간의 속성을 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이들을 끌고 가고 열정을 부여하는 그 리더십으로 보시면 되시죠. 그럼 다시 페이지로 가서요. 페이지 오브 컵스. 이 네 개의 페이지 중에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 옷도 제일 화려하죠. 이 친구의 별명은 아이돌이에요. 우리 페이지 오브 원즈는
차일드였는데 어린이였는데 예, 이 친구는 아이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돌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원즈의 속성 자체가 그런 에너지고 열정이고 그런 경험을 의미한다면 컵스의 속성은 러브,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랑의 여러 단계 중에 아이돌적 사랑이 있어요. 팬심이라고 하죠. 실체가 없는. 그럼 뭐 아이돌 뭐 요즘 누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아이돌에 대한 실질적이진 않지만 허상의 또는 무언가 환상적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아이돌적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입은 옷도 보면 가장 화려하고 남들이 자기를 보는 걸 의식한다라는 거 바로 그 물고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 중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이 첫 번째 단계가 아이돌적 사랑이라고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죠. 청소년기에 그래서 아이돌에 꽂히는 건 이유가 있어요. 어린애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러브가 아니고 바로 아이돌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자꾸 부모님들은 부모님을 사랑해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없어요. 어린애들은 아이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경험의 첫 단계. 두 번째, 이때부터 진짜 러브죠. 연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말은 뛰지도 막 그 원주처럼 겁을 주듯 과시하지도 않고 또는 가만히 멈춰있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죠. 그리고 외향도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경험에 있어서 나이트의 러브는 신중함, 매너 있음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제일 재밌는 속성 중에 하나 매우 유머가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죠. 뭐 똑똑하거나 뭐 잘났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고 분위기를 탈 줄 아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별명이 러브냐면 이 시기에는 그냥 다 러블러블 러브예요. 아까 말한 그 남자 있죠. 나는 그때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때만큼은 정말 사랑한 게 맞습니다. 한 석 달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여자를 그 순간만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지금 사랑한 너가 제일 좋아. 이게 바로 이 젊은 나이트의 속성. 즉 경험을 쌓을 때는 많은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게 나이트입니다. 그래서 나이트의 속성이 그래서 매너 있고 신중하고 유머 감각 있고 분위기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되게 러블리하고 그래서 이 캐릭터의 속성이 나오는 거죠. 많이 여자 만나려고. 아까는 일로 제가 얘기를 드렸다면 이거는 연애 단계라고 보시고 설명 들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퀸 오브 컵스. 아, 여기서부터는요. 근데 재밌게도 전반적인 이 컵에 대한 이야기 핵심은 러브이지만 하나는 어렸을 때는 아이돌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한마디로 그 플러팅이죠. 뭐 이렇게 꼬시러 다니고 이런 거고 세 번째가 돼서야 절친이 나옵니다. 막역한 내 비밀을 모두 컨피던트 같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단계의 사랑을 이제 퀸 오브 컵스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 사랑에 있어서의 경험의 단계의 심화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오픈하고 솔직하게 터놓는 거. 연인들끼리 많은 걸 솔직하게 터놓는다는 건 연인이 이미 아닌 건지도 몰라요. 서로한테 뭐 솔메이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막역한 관계로 심화학습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나의 깊숙한 내면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여자 발밑에 조개들이 깔려 있어요. 조개가 입을 굳게 닫고 있다가 여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가장 안에 내밀한 속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상대인 거죠. 그래서 비밀에 모든 그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는 이 성괴를 여자가 컵이 아니고 바라보고 있죠. 이 괴가 그 인디아나 존스의 몇 편이더라? 뭐 성계를 찾아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3편인가? 네. 거기서 이분이 열심히 찾아다니던 게 바로 이 괴예요. 아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인생의 비밀이 뭐냐면 막역한 관계입니다. 나의 모든 걸 털어놓는 관계. 그러한 친구를 의미하죠. 컨피던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그 깊이 있는 경험을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해가냐면요. 킹 오브 컵스, 베네피터라고 하는데요. 후원자입니다. 스폰서. 이 사람은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는 장점이 있죠. 물 위에 떠 있고 매우 유연하고 그 여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나쁜 의미로 보실 게 아니세요. 얘한테도 사랑을 주고 쟤한테도 사랑을 주고 요즘같이 이렇게 뭐지? 노처녀가 많을 때 간혹 그런 말을 하죠. 우리도 일부 다처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즉 이 킹 오브 컵스는 아이돌의 그런 일방적인 사랑에서 넘어가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랑으로 가고 그 관계 맺음에서 어떤 한 사람한테 자신의 모든 거를 막역한 사이로 만들며 베풀고 보여주고 솔직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 단계 가면 다른 걸 많은 걸 줄 수 있는 단계, 후원의 단계로 가는 게 사랑의 경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 후원자의 속성대로 어디에 거슬리지 않고 진보적이고 그리고 오픈되어 있고 매뉴얼 없고 바람기도 많고 거기다 여유 있고 거기다 매력 덩어리입니다. 어떤 분이 이 카드를 딱 뽑았다 그러면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으면 조심하라고 합니다. 결혼했는지 꼭 알아봐라 이런 얘기합니다. 유부남의 바람기도 속합니다. 여기. 그런데 그거를 후원으로 받아두시면 참 좋겠어요. 예. 다른 걸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즉 이 킹 오브 컵스의 그러한 속성을 갖는 이유는 이 사랑의 여러 단계 경험을 통해서 결국 이르는 거는 자기가 어디 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그 릴레이션십을 맺을 수 있는 단계, 후원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시죠. 자, 그럼 다시 페이지로 넘어가서 페이지 오브 스워드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스워드는 우리가 배움이다. 그리고 지혜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력과 능력, 이성이 키워지니까요. 배움이라고 한다면 페이지 오브 스워드는 스튜던트입니다. 학생이에요. 그냥 올망졸망 늘 즐겁기만 그 아이였던, 차일드였던 원즈와 그리고 아이돌이었던 컵스와는 다르게 열심히 정진하고 수도해야 되는 스튜던트, 학생이 바로 페이지 오브 스워드죠. 그래서 학생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미숙하고 어리고 배움이 짧지만 노력하죠. 그리고 반복합니다. 좀 지루한 점이 없잖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구열에 불타는 사람으로서 가장 재밌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게 호기심. 그리고 페이지 오브 원즈하고는 다른 스타일의 열정이 있겠죠. 배움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래서 포부가 큰, 야심이 많은도 함께 해당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나이트 오브 스워드로 가시면 학생이 커서 무엇이 됐냐면 재밌게도 배움이란 단계에서 학생의 배우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액션이 나옵니다. 행동. 배우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배운 게 아니죠. 배워서 행동합니다. 근데 행동하는데 나이트 오브 원즈하고 좀 다른 의미에서 차별성이 있어요. 에너지를 뿜어내는 게 이 나이트 오브 원즈라면 나이트 오브 스워드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요. 행동하고자 하는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매우 정진하고 몰입하고 적극적이고 저돌적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나이트 오브 원즈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던 건 그냥 열정을 뿜어내고 해소하는 게 핵심이었다면 나이트 오브 스워드는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싸우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배운 자는 매우
어그레시브할 수밖에 없어요. 인텔리전스한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높여야 되고 더 많이 행동하고 더 전투적이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전진하는 속성이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뭐 욕심도 욕구도 뭐 모두 아니에요. 선명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배움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나이트 오브 원제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하지 않아요. 즉 나이트 오브 스워드는 바로 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저돌적이고 자기 확신이 강하고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아주 뚜렷한 사람을 의미하죠. 매우 희생적이기도 합니다. 그 공공의 이익을 생각도 하고요. 이 단계를 거쳐서 심화하게 되면 킹 오브 스워드. 근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익스펙터 같은 이런 분이 된다는 건 뭐냐면, 배우고 행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상당히 이 배움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냐면 너무 내 말을 들으라가 돼요. 그래서 완고해집니다. 배움이 너무 강해져서 이 확신에 차고 있는데, 결국 이 퀸 오브 스워드의 이 배움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다 해봤거든에 속합니다. 경험론자. 그래서 저는 이 카드 보면 항상 절대 이길 수 없는 시어머니 얼굴이 생각이 나요. 뭐 제 시어머니는 없지만, 예,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뭐 절대 그 이거는 아니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거슬릴 수가 없는 게, 요즘 어머니 세대가 언젠데요 이런 말 안 통합니다. 내가 그러고 살았거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이게 법이다 쌍 이러고 마는 거 못 이기잖아요. 즉 경험을 토대로 배운 사람들의 확고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퀸 오브 스워드에는 주변에 자식에 해당되는 그 생물이 없어요. 오로지 미미미미미만 있습니다. 뭐 이분은 그냥 그림만 봐도 좀 힘들어요. 우리 권여사가 생각나서. 저희 어머니가 남긴 아주 위대한 명언이 있으시죠. 나는 게으르지만 지혜롭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시다발이죠. 지혜로우셔서. 본인은 안 움직이십니다. 마지막에 보면 킹 오브 스워드입니다. 자, 아까는 스튜던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이트는 이제 액터, 행동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그 어머니 얼굴 그분은 이 상황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컨트롤러였다며, 킹 오브 스워드는 어드바이저입니다. 자신의 배움 경험을 통해서, 즉 배워서 행동을 하다 보면 킹 오브 스워드 같이 자기 자신의 확고한 그 기준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거기서 못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 단계마저 지나갈 때 반드시 어드바이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을 확실하게 앞에 놓고 보고 있는 퀸하고는 다르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칼은 비스듬하게 들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돼가 아니고 옆으로 기울었다라는 건 그 자기 경험이나 확신에서 조금은 더 유연성을 가졌는데, 배움이기 때문에 배움에 있어서 내가 얻은 지식이나 습득 이것이 옳다라고 확신이 유연해지면 변질돼요. 그래서 꺾거나 휘는 게 아니고 그 노선, 이 칼을 쓰는 방법만 바꾼 것뿐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어드바이서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게 킹 오브 스워드의 속성이죠. 그래서 어드바이서인데 분명히 나한테 조언을 주지만 여지도 남겨주는 게 바로 어드바이서의 속성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풍부한 경험, 지식,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세상 많은 곳에서 들어온 것이라서 바닥에 권위적인 것도 없고 그냥 야산의 들판 위에 서 계신 거예요. 보기엔 되게 완고하고 하지만
많이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좀 딱딱하지 않나요? 그런 이미지와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날라리 같지는 않겠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생긴 게. 그럼 다시 펜타클로 넘어가서요. 자, 페이지 오브 펜타클. 자, 이 현실적인 힘이죠. 펜타클은 뭐 재력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힘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걸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파워입니다. 힘. 스피릿, 원즈가 정신에 해당하는 그 스피릿, 그리고 컵스가 러브, 그 스워드가 배움, 러닝이었다면 펜타클이 의미하는 건 이제 파워죠. 이 힘을 통해서 어떻게 발현하는가의 첫 번째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발현하는 건 어프렌티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시작이죠. 개척하는 힘. 이 힘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느냐는 개척자들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힘을 갖고 싶어하죠. 조연아 같이. 걔가 제일 부러워요 지금. 저도 KTX에서 내려 막 이러고 싶던데. 제 그 대구에 얼마 전에 그 교보 강연을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 국민 TV 그 계시던 조합분들이 이제 와주셔가지고 진짜 훈훈했어요. 몇 명 안 오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대구에 KTX 갔는데 그 편집장이 커피를 뚜껑을 안 따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라고 그랬는데 저만 역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파워는 원하는 사람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거라고 그래요. 열망하는 자. 그래서 페이지 오브 펜타클은 야심가이면서 열망하는 자를 의미를 해요. 페이지 오브 스워드의 배움에 대한 열망하고 다른 거죠. 힘에 대한 열망이고요. 그래서 그 뭔가 이글이글한 분들 있잖아요. 어리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걸 당연하게 내가 가져야 된다. 저 힘을 갖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진짜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뭐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런 힘이 들어온다고 해도 별로 쓸 수도 없어요. 근데 힘에 대해서 유독 상당히 열망하고 그걸 원하는 자들이 있죠. 바로 그게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열망하는 자이고 개척자이기도 하죠. 자신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파워를 가질지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면 여기서부터 내공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힘을 찾은 사람들이고 개발한 사람들인데 내공을 쌓고 있어요. 절대로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열망했을 땐 찾기 위해서 열망하고 갖기 위해서 열망했지만 이걸 키워나가는 단계에서는 매우 크렘린 같은 속성으로 자기가 힘을 키우고 있는 걸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말은 움직이지 않고 검은색을 띄고 있으면서 멀리 내 이 파워의 힘의 가장 궁극적인 힘이 미치는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뛰지 않고 경고망동하게 울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그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올림푸스 카메라를 든 그 뭐 이 순간까지 뭐 100만 시간을 기다렸다 이런 것처럼 지키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어느 직전까지 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바로 힘에. 그런데 이 힘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나이트에 비해서 바로 펜타클이 아주 조숙하고 명석하고 영리합니다. 그거는 힘을 쓸 때는 아주 전략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동이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하고 오히려 파워, 큰 힘은 기다리는 자한테 인내심에 속해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확실히 뭐 성공했다, 뭐 힘을 가졌다, 뭐 재벌 2, 3세 빼고 하긴 2, 3세도 인내심 필요하긴 해요. 부모가 상사인데 거의 뭐 그렇게 이 부모가 아니더라고요. 나의 모든 걸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회장님처럼 보지 엄마 아빠라는 속성하고 좀 많이 다르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즉 나이트 오브 펜타클은 그런 모든 걸 참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타클이란 캐릭터는 인내심 하나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와신상담.
기다리는 자. 그리고 전략가이죠. 전략적으로 이 상황을 잘 다스리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면을 알 수 없고 끝까지 모릅니다. 그 다음이 킹 오브 펜타클로 퀸이죠. 이 단계에서 속성으로 가시면 파워는 자신의 그 열망하던 상태에서 키워나가는 동안 그 내공과 인내심을 쌓으면서 이 파워가 가장 아름답게 펼쳐지는 순간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영향권, 릴레이션십 안에서 펼쳐질 때예요. 그때 이 파워를 무기로 쓰는 게 아니고 보호자, 프로텍터라고 합니다. 힐러. 그 힘을 치유하는 데 쓰는 거죠. 아까 이 사람은 모든 이 파워가 크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싸고 있었거든요. 기다리는 자, 인내심이면서 동시에 프로텍터이고요. 이 퀸은 힐러인데 힘을 어떠한 힘으로 보시면 되냐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무언가 지불을 해야 되죠. 돈이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스스로를 지키는 거고 저 사람이 힘든 거를 도와주는 것도 어떤 힘이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갖고 있는 힘으로 영향력을 줘서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힘이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쓰는 때는 이 힘은 힐러적 요소를 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 오브 펜타클은 대표적으로 힐러라고 하죠. 그래서 파워는 힐링의 힘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파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는 걸로만 너무 몰아가거나 그쪽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반드시 좋은 파워. 그래서 뭐 파워블 어부도 있지 않겠어요? 저기 힐링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바로 그 아래 토끼가 있죠. 연약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자식과 같은 존재들,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것, 그것도 힘이죠. 그래서 교황이나 그러한 많은 굴지에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의 파워, 그 영향력이 바로 힐링의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 안젤리나 졸리도 애 많이 입양하고 뭐 어린이들 돕고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파워가 바로 그런 거죠. 뭐 오드리 헵번도 그랬었고 이 사람들이 본질적으로는 여배우고 그런 것과 속성이 다른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타인을 힘들고 고통해서 치료를 해주고 그거를 편안하게 해준다면 바로 이러한 힐러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역시도 힘이라는 것. 그 다음 킹 오브 펜타클. 이분의 파워는 옆에 있는 분은 별명이 어드바이서예요. 혼수 두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명쾌하고 예리하고 그 정확하시고 그리고 전문적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 자신만의 어떤 논리와 타당성과 확신을 갖고 있다면 킹 오브 펜타클은요. 코칭이자 멘토세요. 그래서 눈을 감고 계세요. 눈을 감고 있다라는 건 약간 무심하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대상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너무 많은 파워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통 눈으로 말하는데 눈을 감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신의 의상을 보시면 이분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또 포도가 등장하죠. 희한하게도 펜타클과 포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포도가 의미하는 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걸 드러낼 때는 타로카드에서 성류를 씁니다. 포도는 인간이 향유하는 대상들을 의미할 때 써요. 예술, 문화, 컬처, 뭐 리빙 스타일, 그리고 우리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행복, 자잘한 이러한 느낌들을 만들 때, 보여줄 때 그런 메타포로 포도를 많이 쓰거든요. 즉 이 사람은 이 힘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충분히 여유 있게 누리고 향유하고 온 감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딱히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주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는 뭘
가리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어떠한 핵심의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멘토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의 캐릭터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고 그래서 약간 킹 오브 스와드하고 계속 대비돼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삶이 즐겁고 유유자적하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불안감 같은 게 적고 그래서 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금 초월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신의 인생을 향유할 줄 아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경거망동하거나 뭐 가볍거나 그 깊이가 없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타입이 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나름의 그 멘토이기 때문에 그 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누구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개의 포지션과 네 개의 원지의 속성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이 패턴이 잡혀나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코트 카드까지가 여기까지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서 지금 얼추 여러분들은 78장을 어쨌든 보신 거예요. 이 78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숙제를 뭐 숙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적어보세요. 본인만의 생각하는 뭐 반대와 강화도 적어보세요 라고 드렸는데 우리한테 이제 2주의 방학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랑 신정인가요?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남은 4주를 달릴 텐데 이때 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부분이 저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샘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이건 무슨 카드고요, 무슨 카드고요 얘기하는 것보다 예를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뭐 다 됐든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2주 후에 그 자기를 내놓고 샘플화를 하겠다라고 혹시 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신지? 예, 네 분은 연락처를 따로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샘플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인생 일대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이 분들의 이 좌표를 놓고 이 카드와 함께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샘플화를 해서 그걸 보실 거고 일단 여러분들이 2주 동안은 이 옆에다가 특히 코트 카드에다가는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다. 내 주변에 있다. 혹은 아직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셔도 되고 정 모르시겠으면 연예인 중에 이 사람은 이 타입인 것 같다. 코트 카드에 다른 거 다 안 했으면 두세요. 2주 동안 코트 카드에다가 내 주변 인물에 대한 인물 뭐 또는 이 카드와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만 적어오세요. 이거는 예 네 네네. 예예예. 네네네. 그 조디학은 잊어버리시고요. 여기에 나 요거 속성만 보고 아니면 그림만 보고도 좋으시니까 그걸 가지고 옆에다가 근데 그 사람의 뭘 꼭 적어놓으시냐면 이름만 적어놓으면 알 수가 없죠. 어떤 인간관계였는지 그 사람과 내가 어떠한 이유로 맺은 인간관계 그걸 쓰셔야 되세요. 뭐 친구인데 뭐 고등학교 동창 뭐 이런 거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되고 뭐 직장 다닐 때 뭐 위에 뭐 대리였다든지 그리고 그냥 막연히 연예인이면 우리가 아니까 그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 이거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맺었었던 그 위치예요. 그 사람의 캐릭터가 걔는 이럴 거다가 아니고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금 속성을 보려고 코트 카드가 있는 게 아니고 포지션 때문에 또는 이 사람들이 발현하려고 하는 위치상의 이슈 때문에 보여지는 캐릭터를 보는 거라서 조디악하고는 다른 거예요. 조디악은 그 사람이 타고난 거의 캐릭터이고 근데 몇 번이시죠? 솔카드가? 7번이신데요. 이런 7번이 아주 좋은 샘플인 게 뭐냐면 신입사원일 때, 대리일 때, 차장일 때 다 다릅니다. 인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신입사원일 때는요. 네. 선배님 막 되게 잘해요. 대리쯤 되면 졸라 거들거립니다. 그 아래 막 그렇게 못난이들 모아서 야박을 그래요. 그리고 윗사람한테는 더 충성합니다. 위로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아나무인이 되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7번이 그러한 다중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포지션에 가장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트 카드는 바로 이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어느 포지션과 지위에 있으면서 발현되는가 그때 나오는 캐릭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다가 이름을 쓰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뭐 믿고 좋고 좋고 싫고를 떠나서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느낌을 보기 위해서예요. 미생에서 저는 이성민 그 차장, 현재 차장이죠. 승진해서 그 사람 같은 캐릭터가 상사이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누구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포지션에서 오는 그 캐릭터이기 때문이지 만약에 그런 캐릭터인데 아니면 왜 그 맨날 그 성희롱 하는 그 마부장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렇지만 어쩌면 사회 나가서는 또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기분을 제일 맞추기 쉬운 애는 마부장일 수도 있어요. 이성민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진심을 원하잖아, 젠장. 마부장은 차라리 야한 옷 입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못해요. 막 이러면 회사 편하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커피나 탈래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사람마다 그 캐릭터가 문제가 아니고 포지션 때문에 오는 이슈가 크다라는 이유로 이 코트 카드는 하는 거라서 좋은 질문 해주신 거예요. 조디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숙제를 해오시면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타로 카드는 무조건 자기 내면의 성찰인 건 맞지만 내면의 성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예요. 인간관계 안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안 하셔도 되세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 게 뭔지 알려고 나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타인들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거는 한 사람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2번하고 저하고 누구랑 맞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의 포지션이 뭔지 지금 하는 역할은 뭔지 어느 상황에서 지금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적확하게 나올 때 좋다 나쁘다를 알 수가 있죠. 그것도 몇 년이 좋을지 뭐 오래 좋을지는 몰라요. 그렇게 세밀하게 이해를 해야 모든 사람과 적을 지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싸워야 될 땐 또 싸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배우시는 거지 나만 알려고 한다면 전혀 배우실 이유 없으세요. 나를 알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서 이 심리적으로 힘든 거,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디악 카드는 개인적인 성찰에 필요한 캐릭터이고 코트 카드는 나와 타인과의 포지션에서 오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죠. 질문 감사합니다. 역시 7번이세요.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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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